I'm just recording our class and upload to our YouTube channel since last time. So if you wanna review our class again, you may report to our YouTube channel. Okay? 선생님. 자, 오늘은 7과 시작할 거예요. 7과. 네, 7과. 7과는 중요한 얘기예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Don't eat too much cold food 이런 얘기해요. 또 우리가 특히 especially in summer season when we have stomachache, just if we go to the hospital, the doctor said Don't eat too much cold food.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 있을 때, 인턴이 한국에 있을 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지. 인턴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네, Ever, 네, go to the 병원에 hospital. 네. 어디가 있어요. 아파서 갔어요? 어디가? 지금 저는 병원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클리닉 아니고. 치과, 치과. 아, 피부과, 나 치과. 치과. 네, 이거는 피부과. 아파서 근데 아. 지금은 그랬었어. 치과하고 피부과 갔어요? 네, 치과 갔어요. 근데 피부과도 봤어요. 피부과도 갔어요. 갔어요. 괜찮았어요? 가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다? 괜찮아요. 네, 다행이에요. 예약 많이 있어요. 예약 많이 있어요. 그래요. 1, 2, 3, 4, 5, 6, 그래요. 자, 어휘와 표현 배워볼게요. Vocabulary and expression. Vocabulary and expression. 일단 병원, 예, 병원, 하스피털 혹은 클리닉이라고 하죠. 하스피털, 클리닉, 병원은 뭐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리고 인턴이 갔었던 피부과도 있어요, 그죠? 피부과, 피부과, 내과, 치과, 피부과. 그래서 내과는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그래서 이 배가 아프거나 그죠? 이럴 때 내과에 가요.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요. 스토막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우리 내과에 가요. 그래서 I have stomachache. So we go to the internal. 선생님, 네. 네. 내과 이거 내과. just only for stomach? Sorry? Just only for stomach? 내과? Stomachache? No, not only stomachache. 알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배가 아프거나, 그죠? 예, 배가 아프거나 혹은 뭔가 뭐 소화가 안 되거나 혹은 뭐 이럴 때 우리 내과에 가는데 꼭 배가 아파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네. internal medicine, internal 보통 몸 안에 있는 이상이 있을 때 검사받으러 내과에 많이 가요. 내과. 네. 치과는 가봤으니까, 그죠? dentist, 치과. 그래서
내과라고 안 하고 내과라고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내과라고 안 읽고 한국 사람들은 내과라고 많이 하죠. 내과, 그죠? 내과. 내과 말고 또좀 다른 거 알아볼까요? 외과는 뭐, 내과, 뭐, 외과 있어요. 내과, 외과. 또, 뭐 있어요? 이비인후과 있어요, 한국은.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아, ear, 귀, 코, 목, 예, 아플 때 이비인후과. 그래서 이거는 이비인후과. 이, 귀, 코, 목, 인후라고 하죠. 인후, 목. 예, 네, 아플 때. 그래서 감기 걸리면, 우리 감기 걸리면, 여기 많이 가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감기 걸리면, 감기, 감기, 예. 이거는 위과? 이비인후과 많이 가요. 이비인후과.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예. 내과보다 이비인후과를 더 많이 가요. 내과 갈 수도 있는데, 근처에 이비인후과 있으면 이비인후과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기 걸리면 목 아프고 코 콧물 나고 그죠? 하니까. 혹은 내과 가면 돼요.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나 내과. 네, 열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러면 내과나 이비인후과 많이 가요. 이 정도. 예, 치과는 이제 이 이빨 그 투스. 예, 이가 볼때 가죠. 그래서 이를 뽑으러 치과에 가요. I go to dentist to pull out my tooth. 예, 이를 빼거나 예, 치료하는 거. 치료할 때. 사랑니 알아요? 사랑니. 사랑니, wisdom tooth라고 하는 거예요. wisdom tooth, 사랑니 나면은 이거 뽑으러 치과 가죠. 되게 아파요. 사랑니, 예. 혹은 카비티라고 이가 썩을 때, 충치, 이가 카비티, 이가 썩을 때, 충치, 카비티. 이러면 치과에 가요. 해버티. 그래서 치과는 투스, 뭐 이제 위스덤 투스라고. 위스덤 투스, 사랑니, 뭐 그다음에 충치, 해버티, 충치라고 하죠. 충치, 이가 썩는 거, 충치 이러면 치과에 가요. 아, 인터넷 치과 가서 한국에 있을 때 치과 가서 뭐 치료했어요? 이 뽑았어요? 아니면 충치? 아니면 사랑니? 뭐 어떤 거 같아요? 뽑았어요? 사랑니? 두 개. 예. 두 개. 사랑니 뽑은 거예요? 사랑니? wisdom tooth? 사랑니 뽑은 거예요? 아니면 충치 때문에? 사랑니? 네? 사랑니. 사랑니라고 해서, wisdom tooth. 여기, 이쪽에 필요 없는 이가 또 아,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 여기 썩어서, inside of 상에서, 예, inside. inside, 네. 예, Because 염증 there is no 생겨서, space. Yes. 염증이 생겨서 뽑은 거예요. 플라워.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아마 카바티일 거예요. 충치.
염증이 생겨서, 네, 충치. 그래서 뽑았어요. 치과 아프죠? 저도 여기를 다쳐서 수술하고 그래서 치과를 오래 다녔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일단 아파요. 치과. 다음엔 증상.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심ptom, 증상,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아프면. 근데 감기는 플루? 감기는, 뭐, 감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플루도 있고, 그냥 뭐, 그냥 일반 콜드도 있고, 콜, 그죠? 일반 콜드. 플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요즘 유행하는 코비드도 감기의 일종이니까, 그죠? 코비드, 플루, 뭐, 그냥 콜. 그래서, 일단, 심텀 보면, 기침, 커프, 클럭 하는 커프, 그죠? 감기 걸리면 기침이 많이 나는데, 이거 특히, 목이 아프면, 그죠? 목이 아프면, 기침이 많이 나요. 그래서 cough.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요. I have a cough because I caught a cold. 이것도 감기고 플루도 감기예요. 그죠? 플루도 감기의 종류고 그다음에 코비드도 감기 종류죠. 플루, 인파도 코비드, 인플루엔자 네. 인파 어때? 자, 그다음에 헤데이크, 머리 아픈 거, 그죠? 머리 아픈 거, 헤데이크. 머리 아파. 네, 머리 아픈 거. 머리 아프면, 헤데이크,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생겼어요. I got headache because of stress. 그다음에 배탈. 스토막에 배가 아픈 거죠. 복통이라고도 하는 배탈 혹은 복통이라고도 해요. 배탈 혹은 복통. 스토막에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스토막에 equals eat spicy food often. 매운 음식 자주 먹으면 배탈 나요. 찬 음식을 자주 먹어도 배탈이 나죠. 스파이스 푸드도 안 좋고, 투 콜드 푸드도 안 좋아요. 찬 음식.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프죠. 콜드 푸드. 그다음에 sneeze. 재채기라고 해요. 아치 하는 거 있죠. 아치. 재채기, sneeze, 재채기. 이거는 이제 봄에 꽃가루가 날려요. 그래서 재채기가 나요. sneezing because of pollen flying around in spring. Especially 봄에 많이 나죠. Spring season에. 다음. 했고 콧물, 콧물, runny nose, 콧물,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와요. I have runny nose, goes cold. 감기 걸리면 콧물도 나와요. 콧물. 또 콧물, 재채기. 또 어떤 증상이 있어요? 열이 많이 나요. Fever, 그죠? Fever. Fever. I got fever. 열나다.
열나다라고 해. 열. 그래서 열이 나다. 열이 나요. 혹은 열이 나다. 네, 열이 나요. 러니 노즈 콧물 열이 나요. 피버 열 피버 감기에 걸려서 몸에 열이 나요.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누가 이렇게 트리트먼트 치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트리트먼트 치료 Doctor will give you treatment.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트리트먼트 감기약 예, 감기약. 감기 걸렸을 때 우리 먹는 거, cold medicine. 감기에 걸렸어요. I call cold. I call cold.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요. 예. Buy cold medicine. The pharmacy.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요. 감기약, cold medicine.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사요. 소화제, 소화가 돼.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면 예, 소화제를 먹어요. 그죠? 예, Digestive Medicine, 소화제. 소화가 잘안 돼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I had indigestion. So I took Digestive Medicine, 소화제. 그 다음에 수술. Operation이라고도 하고 Surgery라고도 하죠. 수술. 그래서 크게 큰 병이 있을 때, 우리 수술할 경우가 있어요. 오퍼레이션이나 서저리. 큰 병이 있어요. You have serious disease. So you have to operation. 수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약국 가서 최소한 약 달라고 할 때, 그죠? 감기약, 소화제,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고, 두통약, 이런 것. 그죠? 머리 아프면 두통약, 예. 혹은 진통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표현 볼게요. 표현. expression. 표현. 어떻게 오셨어요? 그죠? 예. 뭐, how can I help you?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what brought you here?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의사,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예,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혹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떻게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혹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병원에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뭐 배가 아파서 왔어요? Do you have stomachache? 배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의사가 물어보면 이제 내 증상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 감기에 걸리다. 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I caught a cold. 그럼 감기에 걸린다. 감기에 걸린다. Catch a cold.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I caught a cold. 감기에 걸렸어요. 제일 일상적으로 많이 걸리죠.
감기에 걸렸어요. I caught cold. 감기에 걸렸어요. 일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기에 걸렸어요. 일단. 네, 따라해 보세요. 근데 여기 이 약국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Repeat, 하오콩, repeat. Yeah. 하오콩, Repeat, please. 하오콩. 감기에 걸렸어요. 네. Repeat, please. 근데 약국 이름이 파워콩. 파워콩. 약국 파워콩. 이름이 파워코. 예. 파워콩. 아무튼, 예. 감기에 걸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Please repeat. 감기에 걸렸어요. 인턴. 감기에 걸렸어요. 오케이.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이 나요. I have runny nose. 콧물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음에, 소화가 되다, 다이제션.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돼요. 가벼운 운동. Light exercise. After meal helps digestion. 가벼운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돼요. 가벼운, 심한 운동은 안 좋아요.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 산책을 하거나, take a walk, 이런 거. 소화에 도움이 돼요. 소화가 되다. 다음. 문법 볼게요. 문법. 뭐뭐 개. 뭐뭐 개. 집이 너무 추워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닫으세요. 뭐뭐 하게. 뭐뭐 하게. 그래서 개를 쓰는 거는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결과.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목적이나 결과. 그래서 예를 볼게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개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예쁘게 입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쁘게 입어요는 뭐예요? 예쁘게 보이도록 그죠? 예쁘게 보이도록. 입으란 뜻이죠. 예쁘게 입어요. 그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크게 만들어요. 크게 크다 해서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빵을 커다랗게 만든다는 뜻이죠. 크다. 작다도 있어요. 그죠? 작게 만들어요. 작게. 작게는 작다죠, 작다. 크다, 작다. 크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형용사 말고 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받침이 있건 다 예, 작게, 뭐, 없게, 크게, 작게. 쓸수 있어요. 빈칸에 연습문제 한번 해볼게요. 예.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다. 예.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하여. 뭐 이런 사진을 뜻이에요. 예. 찍게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죠. 사진을 찍게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뜻이죠. 사진을 찍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찍게. 사진을 찍다. 알겠어요, 선생님. 금방 가요. 그렇죠. 네, 알겠어요. 선생님,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자, 2번도 한번 그럼 읽고 해볼까요? 2번. 넷케
이로 나서 학교에 나타 것 늦을 것? 같아요. 그럼 나지 않게 그렇죠. 늦지 않게. 늦지 않게. 택시를 타는 게 어때요? 그렇죠. 늦지 않게 택시 타는 게 어때요? 이 뜻이죠. 그럼 늦지 않게 택시를 타는 게 어때요? 그다음 부분 거 뭐뭐지 말다. 지 말다. 뭐뭐지 말다. 뭐뭐 하지 마세요, 말아요 이런 뜻이죠. 뭐뭐 하지 마세요, 혹은 뭐뭐 하지 말아요. 뭐뭐 하지 말다, 마세요. 이런 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금지. 금지. 어떤 행위에 금지. 사진을 찍지 마세요. Don't take a picture. 그죠? 사진을 찍지 마세요. 안내글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또 무슨 얘기 뭐 있어요?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극장에서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지 마세요. 지 마세요. 혹은 교실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은 좀 그러니까 이제 떠들지 마세요. Don't make noise. 그죠? 떠들지 마세요. 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노래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죠? 금지를 나타내는 거. 금지.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거 많죠. 그죠?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Don't smoke. 담배 피지 마세요. 이것도 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술 마시지 마세요. 또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먹지 말다. 뭐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말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쉽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한번 해볼까요, 인칸? 1번. 네. 지금 빨래, 빨래. 지금 빨래를 할까요? 예, 네, 빨래를 할까요? 네. Washing clothes.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죠? 마세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예. 네. 하지 마세요. 네. 하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빨래를 할까요? Do we wash clothes? 비가 오고 있어요. It's rain. So don't do that. 2번 볼게요.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밤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마시지 마세요. 그렇죠. 마시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예, 건강에 안 좋아요. 예, don't drink too much coffee. 예, don't drink too much. 건강에 안 좋아요.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렇죠? 건강에 안 좋아요.
si Farouk cuma tahu itu doang. Berapaan Bukan kan? Aku ODA bawa kan gue ya, Cikwa cipong Jepun ke ini ya, cipong Sambon ya, cipongan sambon Cikwanen Sambon. Terus yang Komor, komonan Norinol, di super Ilbon, ilbon pendekam Anisha, kiap Ibon, ibon ya. bahasa Thailand mulai jadi 50.000 per jam.거기서 저희가 알맞은 그리고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제부터 콧물이 나고 열도 많이 나요. 어디 한번 볼게요? 감기네요. 약을 드릴 건데 너무 졸리면 점심에는 약을 먹지 마세요. 그렇죠. 점심에는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건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물어보는 얘기죠. 어제부터 콧물도 나고 열도 많이 나요. I got runny nose and fever. 어디 한번 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 한번 볼게요. Let's see. May I see? 뭐 이런 뜻이죠. 네. 어디 한번 볼게요. 감기네요. This. You got a cold. 약을 드릴 건데 너무 졸리면 점심에는 먹지 마세요. I'll give you some medicine. 사장님, 수고하십니까. 이거 아까 계속 제가 If you're 너무 졸리면, too sleepy after the drink, 점심에는 먹지 마세요. Don't eat much time. 점심에는 먹지 마세요. 한번 또 해볼게요. 한번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뭐라고요? 잘안 들어요. 안안 들려요. 들려요? I can hear your voice. 이런 뜻이죠. 잘안 들려요. Can hear your voice.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들을 수 있게? 일단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죠. 주어, subject, 제가 제가 네.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잘안 들으려고 제가 제가 들을 수 있게 그렇죠. 들을 수 있게 어떻게 말해요? 크게 크게 말해 주세요. 그죠? 크게 말해주세요. 말해 주세요. 이 뜻이죠? 제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자, 이번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순서를 만들어 보세요. Pengen cek kita susu. Nanti tuh terpakai patah hati. Masih soboin nende. Ini kok. Antara dia masih bocah atau kayaknya, tapi antara sisi kemanusiaan. Hanim, Haniman. Maksudnya, 보이는 한 입만?
Haniman masih sebuah boy nende. Ah.이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니까, 그죠? 맛있어 보이는데, 예. 그냥 어떤, 블라블라블라 주세요. 예.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 아주 자연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굳이 순서를 만들려면, 그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게, 먹어보게, 먹어보게. 여기서 게 나오죠. 네. 먹어보게, 먹어보기 위해서, 네. 한 입만 주세요. 이렇게. 한 입만 주세요.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게 한 입만 주세요. 드시죠.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게 한 입만 주세요. 이게 그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먹어보게 한 입만 주세요. 듣고 말하기 이거 한 번만 들어볼게요. 병원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네. 병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영 씨가 병원에 갔어요. 지영 씨와 의사 선생님 대화를 잘 들으세요. 네. 질과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질과. Ya udah lagi kan. Ije, 여러분은 대화를 들어요. 의사 선생님과 쯔영 씨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쯔영 씨는 어때요? 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그럼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세요. 아, 이해했어요? 한 문장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랬어요. 의사가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 말은 어디가 아프세요? 이 뜻이죠.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다음 문장 또 볼게요.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목이 많이 아프고 목이 많이 아파도 기침도 나요. 그죠? 기침. 감기 기침, 기침 기침. 예. 목이 많이 아프고
Kan dia terkenal kan udah pertama-tama dan dia Sejak pernah bully juga sama kecimpo netizennya nayo. juga gitu.조금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기침도 나요. 다음.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볼게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유 책 이런 뜻이죠. 제가 한번 볼게요. tapi kan main ini tambah-tambahan yang memperdalam kasus 목이 많이 부었네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부었네요. 진짜? 목이 많이 부었네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목이 쏘아 부었다는 뜻이죠. 목이 많이 부었네요. 다음.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네, 감사합니다. 찬 음식을 찬 음식을 CUTMR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라고 했네요. 드시지 마세요 라고 했네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지 마세요.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먹지 마세요. 마세요. Don't eat too much cold food.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좋겠어요. 다음.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한 번만 딱 들어보고 끝낼게요. 이거? 이제 여러분은 대화를 들어요. 의사 선생님과 쯔영 씨가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죠. 지금 쯔영 씨는 어때요? 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